잠깐만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잘 됐어, 잘 됐어. 이제 윤 감독도 네. 이거 굉장히 커요. 아, 윤재인 감독도 굉장히 얼굴 커요. 아, 윤재인 감독도. 감사합니다. 조문장 좋아하신다. 조문장 좋아하시네. 저 소심하게 당했네. 그 신하균 씨도 있네요. 신하균 그래요. 씨. 네. 신하균 씨가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단계입니다. 제가 빠른 74고요. 아. 73년생이고. 오. 신하균 씨가 아. 형이에요? 네? 그러니까 아, 난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. 근데 자꾸 이렇게 대들 때 보면 근데 저 내가 보니까 녹화장에 일찍 와 있어. 일찍 와 있어요. 네. 일찍 와 가지고 한혜진 씨를 기다리고 있다니까. 아 진짜. 나는 찾아도 나 찾지도 않고 한혜진 씨가 딱 뜨잖아요. 딱 오면 그때부터 표정이 확 좋아져. 뭐 제 흉내 내시는 거예요? 아, 밥차 때문에 일찍 오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 끝나고 네. 저희가 회식을 했어요. 네. 회식 안 하는 자 모르고 그냥 갔죠? 네. 그래가지고 회식 와 하자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이런 한혜진 씨가 없는 거야. 괜히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아니 물이 이까지 아니 정말요 세영이는 오해하지 마시고 물이 진짜 이까지 와 있었잖아요. 처음에 물 던지면 알았어. 야이 빗물들아 진짜 그랬어 진짜. 아 자 신하균 씨 신하균은 충격이 있어요. 고창승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싫어요. 어 그래요? 형 다음에 부르기엔 부담스러웠어. 야 이거 노래 들어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이거 지금 들어볼까요? 아니면 저 밤에? 밤에. 아 지금도 듣고 밤에 듣자고. 네. 어차피 지금. 뭐 계약상 두 곡 부르게 있다면서. 그게 아니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.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. 앞집의 경규 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. 만화 가게 제동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.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기대하시라 개봉박두.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이건네어 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. 으다다다다다다 으다다 으다다. 아, 그 아가씨 웃었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네. 우리 고창수 씨의 승리가 아니에요. 예. 우리 담당 PD의 승리. 아, 성부를 던졌잖아요. 예. 아, 성부 던졌잖아요. 먹겠어요? 그럼요. 아~ 얼마나 불안불안하게 우리가 이분을 갖다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해줬잖아요. 이야. 아자자자자자자자. 감동이 막. 제가 그 이분의 그 만들 영화가 노래하는 영화거든요. 아자자자자자자자자. 아 근데 사회 보시러 나오시는 거예요? 배우 소개하러 나오시는 거예요? 이거저거 다 하면 어때? 여태까지 배우 네 분 나오셨는데 다 하면 어때? 너 그럼... 녹화하러 나왔어? 한혜진이 보러 나왔어? 그 뭐 두 개 다 하면 어때요? 그 뭐 두 개 다 하면 어때요? 아, 그 두 개 다 하면 어떻습니까? 아니 뭐 제가 뭐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너무 싫어요.